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봉한 한국 스릴러 영화 히든페이스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에 반전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히든페이스는 지휘자 성진과 그의 약혼녀 수연, 그리고 새로운 첼리스트 미주 간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성진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를 준비하던 수연이 영상 편지만 남기고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성진은 약혼녀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지만 수연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첼리스트 미주에게 끌리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집니다. 비 오는 어느 밤 성진과 미주는 수연과 함께 살던 신혼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뜨겁게 이어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수연이 사실 신혼집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그녀가 갇힌 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숨겨진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성진과 미주 그리고 수연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얽혀 있을까요? 밀실에 갇힌 수연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영화는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와 강렬한 19금 요소가 결합된 작품으로 관객들을 끝까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송승헌, 조여정, 박지현 세 배우는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스토리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또 하나의 매력은 밀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욕망과 비밀로 얽히는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영화의 결말은 또 한 번의 반전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깁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19금 스릴러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히든페이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